한번 떠나기 전에 많은 사귄 친구들을 보니 더 있을 것 같구나. 그래, 아까 준비된다 이거고, 태미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되게 멀어. 프리스크, 지금 어떠니?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자니 말썽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농담이란다. 토레올로부터 말썽 일으키지 말렴. 야, 얘들아, 나왔다. 여긴 친한 애 없어, 근데. 아, 여기 햄버거 파는 애. 형, 갈 거야. 자유. 그러니까, 우린 자유로워진 거지. 메타토님께서 많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그렇다고 좀더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시더라. 아, 사장님, 그분이 참 좋아. 방금 그 말은 그로부터 아주 싫어한다는 뜻이야. 여기도 자유가 있네, 뭐지?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꼬마 친구. 다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너한테 놀릴 거거든. 내가 모두를 자유롭게 해주니 내 뭔가 살짝 도움을 준것 같아. 난 그냥 여기서 끔찍한 일만 계속했는데도 말이야. 내가 뭔가 한것 같단 말이야.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믿고 있을 거야. 응, 네가 한거 없어. 미래, 새 세상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나 정도면 조만간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될 거야. 아님 다시 버거나 뒤집고 있거나.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앞만 보고 쪽쪽 올라가야 하니까. 특히 이럴 땐 더. 쟤는 이제 리액션이 좋아. 마지막에 힘 주지 않았냐고? 아, 주긴 줬다, 맞아. 마지막에 원기옥 때문에 주긴 줬잖아. 아, 나 그거 사왔어요. 그거. 야, 왜? 그 홍차 사왔어, 홍차. 아, 이거 홍차. 홍차 너 먹으라고 사왔는데. 얘는 뭐였지? 죄송해요. 리조트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나다니기엔 좋은 곳이라고요. 다 자유로 찾아서 이제 이것도 문을 닫네. 열쇠. 야, 이것 좀 그냥 팔아. 끝났는데. 아, 나 20원밖에 없네. 자유. 아, 그러니까 완전 자유인 거지. 그래, 그러니까 완전 자유란 거지. 그러니까 멋지네. 둘이 똑같은 말이지. 수백만 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드디어 끝난다고? 나는 인간이다. 오우, 정말? 어머, 우리가 그 말했을 때는 우리 인간 경멸에 취해서 그냥, 그러니까 농담 알지? 우리가 그랬었나? 아마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구호 같은 거야. 진짜? 내가 알기로 우리 구호는 브레티 최고 캐캐티 짱짱.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했었어.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 할수 있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세상에. 마침내 애완고양이를 키우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네 꿈이지, 캐티. 하지만 브레티, 난 네가 없는 꿈은 꾸고 싶지 않다. 아우, 캐티. 내 꿈에서 넌내 고양이 뒤를 닦아줘. 이상한 애들이야. 고양이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귀여워. 오른쪽은 고양이고 이제 왼쪽은 악어니까. 응? 프리티 안 돼! 농담이야. 말하자면 어쨌건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고양이 본게 언제야? 바로 저번에 귀엽고 자그마한 흰색 고양이가 걸어다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멍청하게 보였어. 1시간 동안이나 쓰다듬었다고. 내 생각에 그건 그러니까 개였던 것 같아. 걔도 그냥 튼튼한 고양이잖아. 여기 열쇠를 사야 되는데 못 샀네. 자, 가자. 우리 태미 만나러. 태미 가빠 때문에 좀 편하게 싸울 수 있었어, 후반에. 어? 지상에 올라가서 아이스크림을 팔게 된다. 정말 흥분돼. 인간들이 모두 너 같다면 어느 정도 성공하겠지. 또 팔아. 얘네들은 커플. 기뻐 보인다. 언다이니 왕실 근위대 해체될 거래. 정말 젠장. 사랑과 평화에 익숙해져야겠구만. 눈은 어디다가, 잠깐만, 눈덩이 아직도 내가 갖고 다니거든? 이거 어디다가 해달라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묻어줘야겠다. 인간 마을 가가지고. 어이, 내 이름을 기억하나? 그래, 플레임! 플레임 샌드! 뭐였지? 샌드 플레임즈? 아, 우리 시청자가 기억할 거야. 이렇게 간단히 패배하다니. 뭐야, 끝이야?
센 하트 플레임즈맨이었나? 그리고 끝이야. 끝이야. 여기서 이태였나? 가자. 드랄랄라, 오늘은 바지를 몇 개 더 입었어야 됐는데. 얘는 누구야 도대체? 손우나 문자요? 문자 봤어. 또 보냈을까? 저기 로부터라고 쓴 게 아니야. 로부터라고 쓰려고 했어. 큰 손을 쓰려니 힘들구나. 센즈에게 대신 부탁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여기 왔어. 야 근데 여기 아닌데? 여기 오는 거 아닌데? 저기 태미 만나러 왔는데 왜 나 여기 왔지? 여기 누구 만날 사람 없잖아. 친한 사람 없잖아. 아 얘네 친해. 아 얘네 다 기다리고 있네. 이제 우리 부모님 완전 하나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내 가족이랑 결혼한 건가? 잠깐만 우린 개잖아. 그런 건 늘 있는 일이야. 뭐야 이거? 아 늑대구나. 말을 안 해? 어, 제 융합체, 고양이 융합체. 우리 부모님들이 끔찍한 존재로 합쳐졌어. 뭐 사실 괜찮아. 정말 우리 가족이 하나로 합쳐진 것이니까. 아, 부모님들이야? 합쳐졌대. 뚜렷한 정치 없이 부들거리는 가족은 좋은 것 같아. 언제나 움직이고 있어서 100% 언제나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뭐야, 얘네 가족이야? 여긴 아무도 없겠지? 누구 만날 사람 있나요? 없지? 야 다 만나면 야 우리 언제 자냐. 누구야 나와. 2시간 안에 끝난 사람 나와. 누구야. 2시간도 아니고 뭐 30분은 누구야 도대체. 이제 끝내주는 농담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야. 여기서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 오 우리 이제 자유야? 마침내 이제 그만 웃을 수 있게 되었어. 위에 늑대요? 위에 늑대랑은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말도 안 걸어봤어. 그때 말 걸었는데 웅참웅참 하고 있더만. 그래 그 멍멍이 마침내 자기 자신이 상대로 하던 포커에서 이긴 듯하다. 얘 스스로 포커하던 애인데 자기한테 계속 졌거든. 이 아저씨는 낚싯대에 그 헌팅 하시던 분. 꼬마야 잘 들어도 핫한 사람들을 낚싯대로 낚으려는 건 시도도 하지 말라고. 어디에선가 당신은 실망에 찬 훌쩍거림을 들었다. 와우 새로운 세상이라. 이제 그립의 통역을 안 해줘도 되겠네. 다행히 사실 지금껏 그가 말한 건 그냥 내가 지어낸 말이거든. 잘했습니다. 이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사 올 필요가 없대. 우리 지역 문화를 잃지는 않을 것 같아. 우리 모두 저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말이지. 뭐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는 없는 거냐. 조만간 인간 음식을 먹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인간 화장실도 이용해볼 거야. 이거 혹시 이거 고쳤니? 안 고쳤네. 지상에는 핫한 남자들이 있을까? 그리고 멋진 음료들도. 오, 난 준비됐어. 이거 걔네 어디 갔죠? 눈사람 어디 있었더라? 알피스 박사가 왕과 여왕님께 나쁜 짓을 했다고 고백 들었어. 왕께서 지금 몰라봐서 미안해했고 알피스에게 포옹을 해주었어. 그리고 여왕님이 알피스를 해고시켰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왕실 가학자가 없어. 바로 그게 정치라는 거지. 어 정치병 진짜. 지상에는 정치가 없을 거란 게 너무 아쉬워. 걱정하지 마. 굉장히 많거든. 정치 되게 좋아해. 이거 무슨 일이야 언다인 팬클럽.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어쩌면 언다인은 내가 생각했던 만큼 멋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분은 그냥 못됐다고 해야 되나. 그치만 이어 난 훨씬 멋진 사람을 찾았어. 예헤헤. 친구 나지? 눈사람 찾으러 가자. 인간들 나무 밑에 선물을 두는 풍습을 보여준 것도 좋을 거야. 아마도 그걸 보고 이상하다고 하겠지. 산타 밖에도 있는데. 저 꼬마가 내가 애완용 토끼를 데리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고 말하던데. 첫째로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야. 귀엽잖아. 둘째로 뭐라는 거야. 산책할 때 보통 동생한테 목줄을 채워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렇지? 동생이야.
부들부들 커다란 융합체가 이상해 보이는 건 나뿐이야. 자매, 엄마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상으로 나갈 수 있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사가기 싫은데? 안녕, 미안, 낮잠 잘 시간도 없어. 눈 내린 영화는 문을 닫았고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분 잔 영화입니다. 어? 개다. 인간, 페어. 어? 이 사람은 대화가 없네? 자유가 없네? 어? 말이 그대로 그냥 바뀐 게 없어? 슬슬 태미 만나러 가자고. 가야 되는데. 눈사람 어딨죠? 눈사람. 눈사람만 만나고 가자. 눈덩이 다시 돌려주던지 해야겠어. 얘 몬스터인데. 뭘 가져다 주진 않을까 그러네. 어딨지 눈사람? 저기였나? 여기 그거 퍼즐 하던 데다. 여기 아래야? 아래 아니라고? 야! 형 모르는 사람 손수두지 마. 형 바빠 지금. 볼 사람 많아 지금. 속이 다 시원하네. 어쩌면 고유와 평화를 얻게 될지도. 얘 머리에 그거 뿔 달린 애다, 그치? 너는 안 걸어주기 좀 그렇고. 우리 자유를 찾은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만 쉬면 되잖아. 그 걔는 알고 있어? 아마 모르고 있겠지. 별말이 없구만. 바닥에 포도라는 년이 든 상자가 있다. 종치면 나오던데 안 나오네? 어딨지? 눈사람 이렇게 멀었었나? 야 이거 다시 올라면 어떻게 다시 오냐? 우리 이제 지상으로 가봐야 될 것 같네.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숲은 있겠지? 로드? 그래 로드에서 가야겠다. 너무 멀다. 84 플러스 173님 보면서 25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핑핑 기름이 기름이 찡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페어 갈게. 걱정하지마. 아니 이 사람 어딨지? 엄청 멀리 왔네. 나이를 먹는게 걱정돼. 난 더이상 10대가 아닐 것이야. 인천의 빗자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부터 샌즈가 대신 써줄 거란다. 문자하길 포기했어. 아, 눈사람 만나도 별것도 없을 것 같은데 괜히 왔네. 그쵸? 눈사람 여기 있다. 아. 아, 내 조각이 지극정서로 다뤄지는 게 느껴지는군. 흠, 결계가 열렸다고. 그럼 괜찮다면 내 일부러 지사로 가져다줄래? 아, 전화기 없냐 너? 형이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 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알았어. 아 전화기도 없어 무슨. 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걸 얼마나 갖고 다녔는지. 이거 눈사람 조각 녹지도 않아요. 이제 먹어버리자고. 여러분들 눈앞에서 먹는 건 아니야. 굉장히 잔인한 짓이야. 아 그 여기서 왼쪽이 페어야? 오케이. 엔딩이 이거 열매끼라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많아? 내가 지금 본 게 노말 엔딩 진 엔딩인데 다 죽이는 뭐 그런 것도 있대. 의사가 아내를 다시 데려와줬어. 죽음으로부터 내 아들 이 녀석은 다시 행복해 보여. 우리 가족은 이제 전보다 더 커졌어. 이제 내 안에는 섞여있어 다른 16명이랑. 이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보면 죽었는데 다시 데려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겠네. 박사가 스노우이. 아 여기 아까 그 몬스터가 여기였구나. 스노우이 계속. 엄마는 이제 다른 애들과 생각 공유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엄마야. 그리고 쿨해. 왜냐면 우리는 얼음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이건 농담이라고 웃어. 엄마 쿨하대. 아 이거 아까 낚시하려고 쪽지. 얘들아 신경쓰지마. 어 안올렸네. 저기다 전화번호 놔뒀었거든. 아까 그 커피 그 술집 앞에 있던 애.
태영 어딨어 도대체? 문자를 보냈다. 야 프리스크, 나 토리엘이야. 방금 파리 만개 구웠어. 좀 먹을래? 길을 건너기 전에 이를 닦도록 하렴. 프리스크, 뭐야 문자 대신 보내가지고 말투가 싸가지가 없네. 우리 토리엘 누님은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가져갈 수 있나? 뭐야 잤어. 침대에 눕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는 당신에게 너무나도 작게 느껴진다. 벌써 컸어? 깨끗하게 정리가 돼있네. 컸나봐 이제 주인공도. 오 이게 워터 소시지고. 지하세계 식물에 대한 백과사전이야. 이거 뭐 다 봤던 거 그쵸? 뭐 달라진 게 있나? 난 저런 말 한 적 없단다. 샌즈가 그냥 지 멋대로 보냈나봐. 샌즈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토리엘 누니 그 전남편은 어떡하고. 어? 전남편 괜찮아? 야 태미 만나러 언제 가냐 다시. 토 나온다. 태미를 중간에 만나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 얘네들 결국에 그 노란 이름도 별로야. 다음번에 차분한 녹색을 시도해봐야겠어. 여정도 끝났으니 사람들은 대개 X를 눌러 내 말을 그냥 넘겨버리거든. 맞아 X를 눌러서 변해진 건 있는 것 같네. 저번에도 X 눌러서 넘겼었는데 얘한테. 치그를 조금 떼어간 것 같다. 이제 의지 타령 안 하네. 이거 살아있는 돌 추가 열렸다고 새빠지게 굴러야겠는데. 어이 좀 밀어주지 않겠나 귀염둥이. 안 밀어지네. 혼자서 알아서 좀 가세요. 좀 굴러서 가세요. 아! 함정도 그대로야? 아 좀 갑시다 좀. 어? 개구개구 넌 신중한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잘 자란 것 같구나. 내 충고덕이든 아니든 난 정말 자랑스러워. 그럼 실례지만 무슨 충고했었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저께 했었는데 이거 뭐였더라? 하나 가져가십시오. 이게 뭐야? 사탕을 지불해. 아 사탕이야? 하나 집자. 아 맞다 괴물이랑 싸우지 말라고 그랬나 제가? 자비를 베풀라고. 어? 방금 먹은 게 뭘까? 괴물 사탕. HP 10 회복. 감초향은 하지만 뚜렷한 맛이 난다. 뭐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 겁나 멀리까지 왔어. 어디야 여기? 완전 시작 제일 처음 떨어졌던 데야. 어? 얘 아직 있잖아. 난 걱정하지 마. 아, 얘 여기 여기서 있는다 그랬지. 누군가는 이 꽃들을 돌봐야지. 야 같이 가자. 같이 가. 이거 화분 심으면 되잖아. 프리스크 제발 날 내려버려줘. 난 못 돌아가. 못 돌아간다고. 내가 길러줄게. 가자. 사람들 마음을 다시 상처를 주고 싶진 않으니까. 영원히 날 안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가자. 아, 너 가야 돼. 나 여기까지 왔어. 너 때문에. 아, 그냥 구경하러 온 거긴 하지만 가야 돼. 뭐라도 이득 보고 가야 된다고. 가자. 잘했어. 괜찮아.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 프리스크, 왜 여기를 온 거야? 모두가 전설에 대해서 알잖아, 그치? 에브산을 오른 여행자들은 사라진다. 프리스크, 왜 산을 오른 거야? 바보라서? 운명이라서? 아님 그냥 너라서? 뭐야 기분 나쁘지 너라는 게? 오직 너만이 답을 알고 있겠지. 그게 아니고 게임이 크니까 바로 걸고 와지던데?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스토리상 오던데? 바로? 가자. 난 풍이 왜 산을 올랐는지 알고 있어.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어. 프리스크 솔직하게 말할게. 풍은 인류를 싫어했어. 나요? 원래 나? 아닌데? 아주 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프리스크 넌 걔랑 달라. 그 풍. 아 이거 풍이랑 프리스크는 뭔 얘기야. 아니 풍이 나라니까? 이거 내가 죽어가지고 이게 로드돼서 이렇게 프리스크 된 거 아니냐.
왜 너를 개처럼 대했는지 모르겠어. 아마도 사실 풍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겠지. 풍이 그냥 처음 죽은 애야? 근데 왜 이름이 이렇게 됐어? 어?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닮아보려고 했었나봐. 처음에 그 주소 왔던 애, 엄마 아빠들이 주소 왔던 애, 걔가 풍이야? 내가 이름 지은 애가 처음에 이름 지었던 애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가자 빨리. 그래서 그 풍과 내 영혼이 합쳐졌을 때 몸의 주도권이 둘로 나눠졌었어. 그 녀석이 우리 빈몸뚱아리를 택했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갔을 때 우리의 모든 힘을 쓰려 한 것도 녀석이었어. 난 그걸 막은 쪽이야.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는 뭐 그게 내가 된 꽃이 된 이유야, 브리스크. 이때까지 그런 선택을 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떨어진 사람 이름 지으라고 했는데 주인공은 아니었던 거야? 아, 그랬던 거야? 어쩐지 나 갑자기 왜 바뀌었나 했어. 중간에 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었는데, 처음에 이름 짓는 게 떨어진 사람 이름 짓고 내가 계속 풍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난 중간에 죽어가지고 뭐 잘못된 줄 알았네. 하지만 널 만난 뒤론 프리스크, 난 그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아, 괜히 이름을 풍으로 했네. 기분 나쁘게. 내가 만약 인간들을 죽였다면 우리와 모든 인간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거야. 그래도 결국엔 모두 자유를 되찾았잖아. 그렇지? 이게 완벽한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좀 슬프기도 해. 하지만 평생 힘들게 택했던 것만 생각하면 살 순 없잖아. 그렇지? 가서 얘기해, 가서. 아, 좀 뭐 내 삶에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니까. 아, 맞다. 얘 금방 없어지지. 꽃이 되지.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브리스크,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네 친구들에게 가야지, 응? 아, 그리고 제발 훗날 네가 날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로 보진 말아줘. 알겠지? 날 이렇게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잠시 동안만 네 친구였던 아이로. 아, 그리고 프리스크, 바깥 세상에서 조심해.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여기처럼 좋은 곳은 아니야. 저 밖엔 많은 플라이들이 있어. 모든 문제들이 착하게 군다고 풀리는 것도 아니야. 브리스크, 죽지도 죽이지도 마. 알겠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야. 다음에 보자. 브리스크, 다른 할 일 있지 않아? 야, 같이 가자! 아, 안 가나 봐. 여기 있나 봐, 얘. 그냥 같이 못 가나 봐. 여기서 지키나 봐. 같이 가야 스토리상 바로 한 번에 갈 것 같은데. 전화 좀 할게요. 아, 저기 좀 데리러 와요 좀. 나는 센지야. 내 남동생을 사랑해. 도와줘. 저건 함정이야. 뭐야. 아, 이상한 문자 보내지 말고 저 나 좀 데리러 와주세요니까. 대리 불러. 대리 취해서 뭐 가겠어. 어? 콜택시. 여기 뭐 지하철 없어요? 아, 이 첫차 시간 다 됐는데. 아, 가야겠다. 망했다.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그 템 먹었었지. 별게 놀렸다고. 어? 눈 파피루스 튀어보는 방법 알았어. 그거 바로 피어싱. 이씨가 고통받는 제비를 보는 거라고? 잠깐만. 왜 복수리인지. 그래, 이제 기억나네. 저기에서 월간 연설 때였지. 여왕님의 연설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지만 여왕님은 아직 자신이 마이크를 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로 말을 해버렸어. 당신 차례예요, 복수씨.
관중들 한바탕 웃어졌겠지. 아, 그래서 복수씨구나. 여왕이 말한 거, 자기 애칭을. 출근충 살려줬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복수 대왕은, 그리고 나머지는 역사로 남았다니. 뭐 염소? 사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언젠가 토리엘이 꽃무늬 무무를 입은 적 있었지. 주민들은 모두 예쁜 무무를 해줬는데 토리엘은 자기 소라고 부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 옷을 다시 입지는 않았다네. 그래서 뭐가 질문이었지? 아, 그래, 아스고르. 너무 실로 흥미로운 타입의 괴물이라네. 모든 괴물들 중에서 가장 강하지. 우린 그런 타입의 몬스터를 보스 몬스터라 부른다네. 그들이 자식을 낳을 때면 부모의 영혼이 힘이 자식에게 흘러들어 그 자식을 부모님 나이대로 자라게 만들어준다네. 예? 그러나 아스고르는 자식이 없지. 그래서 늘 같은 나이. 아, 그런 거야? 만약 자손이 인간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런 건 안 통해. 그러니 만약에 네 아빠가 아스고르라도 녀석은 분명 너보다 오래 살 테지. 홍룡아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토리엘이 여왕이었고 아스고르가 왕이었다네. 여왕이 떠났을 땐 정말 비극이었지. 사실 여왕이 왕자 뒤에 실세였다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말이야. 그렇지만 그거 하나,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은 안도하기로 했다네. 홍유한테 서포터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까 언다인 집 봤어. 타고 있었어. 언다인 녀석 꼬맹이 개구장이었을 때부터 정말 먼 길을 걸어온 녀석이야. 아주 옛날에 나는 영웅이었지. 키보드 피아노? 아, 그건 하지 말자. 그거는 나중에 뭐 따로 알아보든지 하면 되고. 날 죽여라 죽여. 됐어, 24시간에 그냥 시끄러. 됐죠, 다 봤죠? 어딨지? 넵스터 블록은 어딨지? 왼쪽에 있나 여기? 아, 여기 있다 넵스터 블록. 우리 처음에 도와줬던 유령 되게 고마웠는데. 뭐야? 어? 다행이다. 여기 있다, 로봇 녀석. 눈 호강하시죠. 알피스 박사님이 제 멋진 새 몸을 담아드셨거든요. 오, 그리고 들으셨나요? 결계가 열렸다는군요. 태양을 볼 때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네요. 바로 세상 최고의 스포트라이트를 말이죠. 오, 맞아요. 당신께 감사해야겠네요, 자기. 당신과 싸우기 전에 전 함께 공연하는 즐거움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공연단에 채워진 멋진 고수들을 찾았죠. 일단 샤이렌이 제 백업 가수가 되지. 그리고 넵스타 블로그 사운더 믹서를, 제 노래 만들잖아. 세 명이 한, 아, 그룹 만들었어? 그룹을 만들었네. 오, 메타톤, 나 정말 광팬이야. 오, 안녕 인간. 날 격려해줄 때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자는 척 할 때 말이야. 누구도 내 자는 척을 그렇게 믿어주진 않았거든. 네 이름이 뭐야? 이제 모두 아는 것 같은데, 나 빼고. 내 이름? 내 이름 프리스크래. 농장에 있던 달팽이들 사라진 걸 봤어. 그리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린 것도 듣고. 이제 나만 빼고 모두가 네 이름을 알아. 프리스크. 좋아, 잊지 않을게. 아, 시끄러워. 아, 진짜 딜하지 마. 없어. 그냥 24시간 할 거야. 치사해서 안 한다, 치사해서. 인간들이 어떤 상품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봤는데, 버튼, 제 얼굴 들어간 스티커. 뭐야, 지금 캐릭터 상품 벌써 생각하는 거야? 포스터, 티셔츠, 제 얼굴 들어간 속옷, 제 얼굴 들어간. 그리고 토리엘 봉제 인형. 근데 토리엘 얼굴 대신 제 얼굴 들어있는 인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얘는 아니오 같은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고.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 상품. 알피스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줄래요? 그 빛 이후로 다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해요. 그럴 때 됐잖아요. 안 그래요? 다 얘기를 했나봐. 프리스크 잊지 않았어.
내 손에 눈물로 글자를 쏟았거든. 오 안돼, 손에 있는 글자가 합쳐지려 하잖아. 오 안돼, 네 이름을 잊어버릴 거야. 오 안돼, 손에 눈물을 더 흘려야 돼. 오 안돼, 눈물들이 한 무더기가 되어버렸어. 오 안돼, 네 이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 나중에 또 알려주지 뭐. 여기서 맞아, 달팽이 싸움 했었지? 너네들도 혹시 대사 바뀌었니? 부동산 시장이 풍비박산 나겠지 아마도. 근데 뭐 집이야말로 내가 안주하고 살 수 있는 곳이니까. 달팽이 돈으로 모자를 샀다. 달팽이 온주 완전 사기였어요. 됐다, 이제 걔 만나러 가자. 태미, 빨리 끝내는 게 뭐 좋은 게 대수가 아니잖아. 태미, 우암 태미 좋은 소식 들었어. 니네들 안 가니? 우왕 태미 좋은 소식 들었어. 좋아 좋아, 태미 이제 자유야. 대학교도 갔다 왔거든 얘네. 매우 훈훈한 발전이었어, 안 그래? 뭐야 말 왜 이렇게 잘해 네 번째. 태미의 유구한 역사. 태미 지상으로 나가면 보는 거야. 엄청 많은 커요운 인간. 번역 잘했네요. 네. 아스트라라는 그런 이상한 애를 이렇게 번역했나봐. 굉장히 이상해 보여. 모두가 자유로워. 하지만 태미는, 태미 안 떠나. 태미 달걀 본당. 태미 행복한 가족 된다. 야 그 삶은 계란이야. 누가 얘기 좀 해줘라. 에디슨, 에디슨인데 에디슨 태미거든요. 얘 너는 호핵? 아직도 알레르기야? 누군가 꺼내줄 기다리고 있다. 야 꺼내줘, 쟤 좀 꺼내줘라. 누가 지붕 뚫고 하이킥. 얘 쟤 좀 꺼내줘. 안녕, 태미샵에 온 걸 환영해. 갑바옷 아직도 파네? 이걸로 돈 많이 받았지. 마지막 꽃, 오 250. 그 마지막 꽃 태미가 250에 살게. 크으, 나 이거 많은데. 무슨 마지막 꽃, 그거 갖고 싶은데. 마지막 꽃 따, 대학원 등록금도 내야 돼. 아 대학원으로 바꿨네. 대학교 갔다 왔거든. 태미 맨날 원했던 건데 마지막 꿈. 대학원 가고 싶대. 야 가져라. 그래 가자. 대학원 내가 내줄게. 얼마야? 없어? 없네. 대화 좀 하자. 인사. 안녕, 나는 태미예요. 태미가 뭐 너무 좋아요. 쉽게 이겨요. 근데 태미 생각에는 너무 쉬워져요. 태미가 장학금 줄게. 만약 싸매서 많이 지면 태미가 가격 깎아줄게요. 사실은 가격은 벌써 깎아져 있지롱. 우와 축하해. 보면 750원. 아까 누가 그러시던데 750원이 최저 가격이래. 내가 아까 일부러 막 죽고 막 그냥도 죽고 막 그랬잖아요 보스전에서. 최저 가격으로 깎아서 샀어. 얘는 바뀐 게 없는데? 태미에게서 학기 받았어. 기쁜 역사 말해줄 수 있어. 없잖아. 뭐야 끝이야? 다른 게 없네. 그냥 기쁘다 이게 끝이네. 그래 하긴 뭐 태미한테 내가 뭘 바라냐. 태미들아 대학원 가야 돼. 좋았습니다. 프리스크 떠나야지.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떠니? 아, 됐어. 다 봤어요. 네. 나머지 별로 안 친한 애들. 지금 거의 친구라고 말하기도 좀. 결혼식도 초대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친구들이야. 결혼식은 뭐 돌잔치도 초대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야. 다시 안 봐도 될거 같아. 나머지는 다 봤거든요. 예. 결혼식에 부를 만한 사람들은 다 봤거든. 태미도 보고. 머펫. 안 봐, 별로 안 친해, 머펫. 갑니다. 간다, 지상으로!